이제 케이스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도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 부품들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면부부터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CD가 되겠고요. 엔진 본체에서 영상이랑 사운드 쪽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전지를 들어가 이제 소켓을 만들어 볼 건데, 소켓이 스프링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임시로 제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동테이프에 이렇게 납을 발라 주시고요. 전선을 연결합니다. 케이스 하단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으로 케이블을 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쪽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바깥쪽 그래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쪽 케이블은 이 충전 모듈 쪽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전원 충전 모듈은 이 부분에 연결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아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 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스텝업 모듈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스텝업 모듈의 전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V보다 살짝 높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쪽으로 전원을 연결해 줄 텐데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B0505S를 사용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원래 그라운드와
5V가 들어갔던 부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쪽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륨 가변 저항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맞는 기판을 좀 잘라서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 컨버터 때문에 뚜껑이 닫히지 않아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뚜껑이 닫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 선을 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작은 완료가 되었고 간단하게 전원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동작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PC 엔진 휴대용 기기 제작이었고요. 상세한 리뷰는 별도의 리뷰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영상에서는 제작했던 이 CAD 케이스 파일도 공개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